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심영보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공업수학 1을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 강좌를 듣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학생들은 플립트 러닝이라고 하는 역전학습 때문에 이 동영상 강좌를 듣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공업수학 1을 공부해보고자 독학으로 해보고자 하는 학생들도 여기에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오래전에 공학수학 1을 공부했지만 조금 더 복습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저도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함께 공업수학 1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컨트롤 엔지니어링, 제어공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 분야 중에서도 제어이론이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시어리, 제어이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수학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공업수학 1을 강의하는 데까지 오게 됐고요. 이제부터 제가 공업수학 1이 어떤 과목인지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어떤 내용이 앞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야기하고 마치는 걸로 하지요. 예, 1번, 2번, 3번이 저희가 이번 학기에 다룰 내용인데요. 첫 번째, 리니어 엘지브라. 선형 대수학이란 벡터 스페이스와 벡터 스페이스들 사이의 선형 사상에 대한 수학이다. 벡터 스페이스가 뭔지 아직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도 좋습니다.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 차원, 부분 공간에 대해서 배운다. 유한 차원 벡터들 사이의 선형 사상에 대한 선형 대수는 행렬의 수학이다. 결국 우리가 행렬,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꼭 그것이 벡터 스페이스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무슨 뭐 컬럼 벡터를 꼭 이야기하느냐. 사실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은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이게 추상 앱스트랙 리니어 엘지브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본 과목에서는 벡터 스페이스의 조금 맛보기 정도 보여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즉 행렬과 컬럼 벡터들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행렬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는 중요한 개념이다. 예, 지금 뭐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요. 행렬식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엘리먼터리 오퍼레이션, 가우스 조작에 의한 역행렬을 구한다든지 행렬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것은 고유치, 고유벡터라고 해서 정말 중요한 성질입니다. 매우 유용한 성질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대칭행렬, 직구행렬들의 정의를 배우고 그 성질을 배운다. 복소수 행렬에 대해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으나 이 부분을 수업에서 다룰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본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2번,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여러 가지 형태의 일개 미분 방정식의 풀이법을 배운다.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배우고 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선형 대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1번 리니어 엘지브라를 배울 것이고요. 특별히 복소수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지금 2번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는 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선형 대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비선형 2개 미분 방정식 중에서 르장드르 방정식, 베셀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고 스톰 리우빌 방정식 이론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와 트랜스폼을 이용한 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배운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자체는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일 수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미분 방정식을 푸는 데 사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대체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형대수학, 리니어 엘지브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